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도 집밥 밀떡볶이입니다. 네, 일단 어묵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채를 썰어 놓고요. 대파 어슷 썰고 당근 조금 이렇게 채 썰어 놓습니다. 네, 이렇게 준비를 지금 다 해 놓고요. 밀떡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 물을 이제 미리 만들어 두면 좋아요. 네, 고추장에다가 생수를 넣고 적당하게 넣고요. 이제 그 밀떡이라든지 부재료에 이제 맞게 네, 눈대중으로 이렇게 저어주고요. 고추장을 풀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해야 되겠어요. 설탕 그리고 다시다 쬐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생수를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을 해서 쭈유간장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. 자, 이제 그 야트막한 냄비에요. 네, 야트막한 냄비에 밀떡 넣고 야채하고 어묵 썰어놓은 거 넣고요. 그 다음에 삶은 계란 넣고 미리 만들어둔 방금 만들어둔 고추장물 이렇게 부어주고요. 그리고 이제 생수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겁니다. 아까 그래서 쭈유간장을 조금 더 추가 넣었던 거고요. 생수를 넣으면 이렇게 자박해져요. 봐가면서 넣어야 되겠어요. 생수도 이렇게 자박해질 때까지. 그래서 간을 봐가지고 간이 좀 슴슴해야 되겠죠. 짜면 맛이 없으니까요. 슴슴하면서 약간 달큰하게 네, 그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라면 끓이는 것보다도 더 쉽고 맛있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 밀떡볶이였습니다. 네, 마친 시간 되세요.